안녕하세요. 라운다잉맘입니다. 요 앞에 요거. 제 현판. 너무 이쁘지 않나요? 요거 7빛깔 다육농원 사장님 동생분이 난분이라고 이렇게 화분 만드시거든요? 그때 요거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저랑 잘 어울리나요? 너무 예뻐요. 이게 좀 화면에는 약간 글씨가 어둡게 나오는데 초록색? 글씨예요. 꽃에 여기에 요거 박아주셨어요. 그 큐빅. 요 큐빅은 오복에서 박아주셨는 것 같은데. 저하고 느낌을 좀 비슷하게 해줬나?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제가 이번에 다 분갈이 했어요. 원래는 요 화분에 없었죠? 요즘 제가 흙갈이 하냐고 아주 허리가 휠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흙갈이를 빨리 하는 건 사실 제가 흙을 작년에 다간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이들을 털어보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깍지, 가루깍지 있는 애들은 있고 또 괜찮은 애들은 괜찮고 그래요. 얘는 과인이에요. 엄청 땅땅하죠. 귀여워요. 크지도 않아. 그냥 똥똥하기만 해. 그리고 얘는 더 블루 화분에 앉아있는 보니타. 약간 모양이 약간 독특한데 어떻게 클지 잘 모르겠어요. 얘는 널스님이 주신 철화, 캐시미어 철화. 얘도 널스님이 자국 커팅했다가 주신 것 같은데, 저 그렇게 얘기해요. 저 뒤에 있는 애는 묵등이 수연이에요. 물 엄청 좋아하는 수연이. 저 같은 물 주는 거 엄청 좋아하는 다육맘한테는 딱인 수연입니다. 얘가 선셋이거든요. 핑크 선셋. 제가 지난주에만 봤을 때도 여기 생장점 여기에 요렇게 안 컸는데, 오, 쑥 올라왔어요. 예뻐졌어요, 엄청. 얘가 아즐 화이트라고 했거든요. 여기 생장점 보실래요? 얘도 세로로 들어와요, 색이. 얘 은근 매력 있다고 했죠, 제가. 나오니 보는 눈이. 물랑노죠. 밑에 자구들을 달고 있어서 얘가 좀요, 삐딱합니다. 요즘 삐딱선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요, 레드마블하고, 요거는 오카 찐다육 사장님이 주신 거고요. 요건 나온 말이야, 금인데. 많이 컸죠? 엄청 많이 컸어요. 여러분은 큰게 보이지 않겠지만 제 눈에는 두 배는 큰것 같아요. 얘는 샤포테 군생. 잘 크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 여전히 잘 크는데 엄마는 죽을 것 같습니다. 허리 휠것 같아요, 요즘. 흙갈이 하냐. 요 누누. 누누. 너 어떻게 변할지 내가 심히 잘 지켜볼 거야, 누누. 샴페인, 금. 생각하는 금은 좀 허여멀건 해야 되는데, 얘는 생장점이 보라보라한 금입니다. 얘는 옆에는 파랑새인데, 애기라 그냥 초록이에요. 언제 빨강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별의 눈물 백화인데, 꽃대도 안 올리고, 언제 클렸는지 모르겠네. 얘는 가시오적금. 제가 가시오적금 하면은 노제트가 엄청 예쁜 것 같습니다. 제 거. 혼자서 자화자찬 하는 겁니다. 심심하니까요. 여기 토토로 화분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 친구들. 귀엽죠? 잘 크고 있어요. 제가 이 킹포세이스? 이 친구 제가 1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여기 생장점 안 벌린다 했잖아요. 이제 분갈이 해주고 생장점 벌려요. 이 우기는 애야. 내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워줄 때는 안 벌리더니 흙이 문제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못 넣는데 얘못 넣어가. 얘가 새엽은 아닌데 사실 똥똥해지질 않거든요.
화분이 작아서 그런 건지 양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제가 요즘 얘를 지켜보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먼로에 실험군을 좀 찾는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매니 언니한테 그래서 먼로 실험군을 하나 찾아놨어요. 허락 받았습니다. 뚱땡이 만드는 먼로를 요즘 구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먼로 철한데 아직 입장을 하나 몇 개를 따줘야지 이렇게 쌩얼이 터질 것 같은데 아직 못 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자리 배치를 조금 다시 했거든요. 제 마스코트들은 여기 있고 이쪽에 반대쪽 다이 키핑장에 키핑 다이에 있던 이 아이 일로 왔어요. 얘 이름 뭐더라? 얘 가격은 가성비는 좋았던 사바레즈인데 여기 초연낙부 화분에 이렇게 앉혀지면서 이 색감도 좋고 이 손톱 라인 진짜 잘 크거든. 그리고 얘 얼마 전에 온 에보니 금인데 제가 여기 있던에 시몽시몽인가? 걔 뽑아내고 여기다 앉혔거든요. 엄마 못됐죠? 예, 여기서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얘 간츠인데 잘 크고 있는 건지 생장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안 보여. 그냥 손톱이 왜 이렇게 까만 거야.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까만 손톱 그냥 까매요. 예, 남들이 탐내는 또 뭐지? 맑은 갈이야.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아, 제가 요즘 흙갈이 하다가 아주 요즘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환연 마리아 백금인데 백금이 왜 이렇게 색감이 실뿌리를 잘 안 내렸는지 색금이 돼버렸어요. 백금이. 요 꼬맹이들도 이렇게 잘 있고요. 얘가 무슨 뭐지? 블랑코 마리아 금이거든요. 얘 겨울에는 입장이 피지도 않고 쭈글쭈글쭈글 하더니 영양제 먹고 이렇게 예뻐졌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 아이들은 제가 저희 베란다에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분갈이 싹 해놓은 거예요. 잘 크고 있죠? 저 뒤에 있는 제 괴마옥인가? 얘는 여주댁 다육정원님이 주신 거. 얘도 금왕성. 얘도 여주댁님이 저 주신 거예요. 저렇게 잘 키울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쟤 너 뭐더라? 이름 모르겠지만 잘 크고 있네. 프릴 종류 예쁘죠? 쟤 캉캉인가? 얘는 스프레드 마리아. 이 안에 철학기가 있을 건데 보일려나? 그리고 옆에 있는 애가 상악금일 거예요. 막 이렇게 쑥 키만 이렇게 크죠? 옆에 있는 애는 얘가 대부분 캉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캉캉 아니고요. 그거예요. 얘 뭐지? 생각이 안 나지? 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부엽은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제가 꼬집기 해가지고 이거에 반도 안 됐었는데 한 몇 개월 사이에 이 까라솔이 한 3배는 많아서 풍성해진 것 같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한 가닥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온슬로우도 이렇게 크고 있죠. 반반이 온슬로우. 제 아이들은 여전히 이렇게 잘 있답니다. 엄마만 허리가 요즘 휘청휘청해요. 제가 또 다음에 더 예쁘게 자리 잘 정리를 해놓고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